맛있는 걸 먹어서 행복한 것보다 몸이 가벼워지면서 너무 좋아진 걸 느꼈습니다. 처음 유산화를 시작했을 때 몸무게는 80kg가 넘는 상태였었어요. 유산화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 3기 1등 우승자 조수민입니다. 저는 22년도에 사실 유산화를 처음 알아서 시작을 했고, 처음 유산화를 시작했을 때 몸무게는 80kg가 넘는 상태였었어요. 그래서 지금 2년 정도 꾸준하게 이제 체중 감량을 해왔고, 우승국밥은 결단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걸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불을 붙여서 좀 타이트하게 빼보자 해가지고 시작 전에는 65kg 정도였다가 다이어트, 그러니까 3기 마무리가 됐을 때는 한 49kg 정도에 마무리가 됐고 체지방은 한 15%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.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헬스팩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됐거든요. 왜냐면은 체력이 좋아야지 운동도 하고 이제 시기도 할 수 있는데, 헬스팩을 안 먹었었으면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이번에 헬시 라이프스타일 챌린지 3기에서 탑5에 들었던 김보경입니다. 챌린지를 시작할 때는 제가 58kg 정도? 지금 체중 마무리할 때는 제가 50kg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아무래도 좀 질이 좋으면서 포만감도 있으면서 간편하게 하려면 뉴트리미 정말 최고더라고요. 근데 뉴트리미를 매일 두 끼 먹거나 또 세 끼 먹거나 이런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. 그렇기 전에 일반식을 먹기 전에 일단 식이섬유를 좀 챙겨 먹고요. 그리고 식후에는 메타볼리즘을 챙겨 먹었어요. 사실 뭔가 몸이 살이 빠졌다고 하면은 몸이 좀 축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기력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를 하는 동안에는 뭔가 더 좋아 보인다, 더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저도 제 스스로도 확실히 맛있는 걸 먹어서 행복한 것보다 몸이 가벼워지면서 느끼는 그런 체력? 컨디션? 그런 게 너무 좋아진 걸 느꼈습니다. 내 건강을 찾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유산화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 유산화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 화이팅! 화이팅!